오늘 이 9장은 사실 7장, 8장에서 연속되는 이 빛의 논쟁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림과도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과연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맹인은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당연히 빛을 본다고 하는데, 과연 진실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보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복음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많이 고치시고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성 질병이나 선천성 그런 장애는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줄까요? 어쩌면 뭐 여기 부모 가운데서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여기 나오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길을 가실 때 이 사람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길을 가시는 법도 없지만 그냥 사람을 지나치시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뭐 누군가를 목적이 없으면 주목하지 않죠.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으면 그 사람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루 종일 스쳐 지나가고 말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신들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누구를 만난들 그 사람을 유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 지켜보지 않는 그 맹인, 어쩌면 일부러 시선을 피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 뭐 늘 마주쳐봐야 뭐 돈 달라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신 거란 말이죠. 그 순간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왜 오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유심히 보느냐, 이걸 머릿속에 각자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자기들의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하던 것들을 지금 질문이랍시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질문이, 자,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무슨 연유가 있지 않겠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특별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까닭 없이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겠냐.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무슨 단단히 죄가 있길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던 당시 문화적이고도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그렇게 고착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 관점을 바꾸시냐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날 때부터 소경은 지금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른 관점입니까? 아니, 맹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마 맹인 본인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말이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해석하기가 난감한 그런 말씀이시죠. 저 맹인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한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앞도 못 보는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 드러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는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날 때부터 매기는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밤도 낮도 없습니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이 땅을 지배했듯이,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 땅이 놓여져 있던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낮도 없고 밤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뭐 보지도 못하는데 낮은 무슨 소용이고 밤은 무슨 구분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낮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께는 지금 낮이다. 그때는 나를 보내신 일을 하라고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낮을 구분하는 사람, 밤과 낮이 구분되는 사람은 낮에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뭐 그냥 돈 벌어서 삼시 세끼 먹고 뭐 돈 벌어서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낮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 일생에 우리가 본다고 하는 시간, 구별된 어떤 시간에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곧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침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다 오셨겠지만 어쩌면 곧 못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 뭐 오보로 밝혀지긴 했지만 아침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갑자기 온갖 핸드폰이 다 울려가지고 예배가 잠시 뭐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도 그렇게 못 드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멀쩡하게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걸어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밤이 오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은 내일 하느라고 시간 다 쓰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궁극적인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이걸 잘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을 구별 못하는 저런 사람에게 밤과 낮을 구별하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셨고 나를 가라고 보내셨다면 빛이신 그분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도로서, 빛의 메신저로서 빛을 선포하고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갈수록 바빠지는 그런 삶의 리듬 아니겠어요? 얼마나 뭐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낮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라. 하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인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불러서 너희를 보낼 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땅에 침을 이렇게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이제 바르는 거죠. 모드팩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의 침이니까 특별한 효능이 있겠지. 또 진흙을 이기는 거 보니까 인간을 빚듯이 새로운 창조 작업이겠지. 이렇게 너무 침과 침의 효능과 성분과 이게 진흙의 무슨 그런 성분에 해석하느라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이고 관행적으로 하던 가까이 다가가는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실 때 다가가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같으면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가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는 다 발랐어요. 그럼 바르면 진흙 떨어지면 눈 밝으면 좋은데 어디를 보내는 거니까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이 뭔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괄호로 쳐서 이렇게 써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진흙을 바르더니 이 사람을 보냄을 받은 연못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당신 뜻대로 오신 게 아니라 가서 낮에 일하라, 빛을 선포하라 이렇게 보내셔서 왔단 말이에요. 보내셔서 오신 자가, 보내셔서 오신 분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한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실로암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맹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요? 이 세상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본질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땅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분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낼 때 그곳에 가서 실로암과도 같은 그곳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맹인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같은 얘기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본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가 새롭게 눈을 떴을 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일평생 내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래야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곳이 실로암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따라서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교회가 탄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우리를 진흙을 하나 바르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하셔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누군가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진실로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흩어지자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무별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시선 예배를 자꾸 드리자고 합니까?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빛이 임했다는 이 굿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본다고 해서나 못 보았던 것을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며,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사는 존재입니까? 따라서 이 실로암은 오늘 맹인에게는 눈을 뜨는 장소였지만, 어쩌면 실로암과 같은 이 모든 곳곳에 있는 장소들은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는 곳이기도 할 터이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곳이기도 할 터이고, 벙어리인 자가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가는 곳은 반드시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요. 바로 그것이 교회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사명과 소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못 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드디어 보게 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더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워서 데리고 갈 텐데 그때 내 인생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던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비한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갑니다. 이런 것을 증언하는 사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일, 진리의 놀라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맹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앞으로 한두 주간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눈을 뜬 이상의 놀라운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이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상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렇게 앉아서 이게 뭐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맹인, 거린. 평생 눈 못 보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평생 손 내밀어서 거지로 구걸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하면 거지 이외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자력으로 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도 사람의 주목받거나 무슨 뭐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이 사람 보고 나면 뭐 오늘 운이 없다고 신발 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별로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보통 평생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우선 단 와, 놀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믿음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축복이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같이 흘려요. 내일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네. 내가 눈뜬 것보다 이 사람 눈뜬 게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다른, 저 사람, 그 사람 닮은 사람이야. 예. 네.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얘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어떤 반응을 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까? 여러분, 남의 기쁨을 더 기뻐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고, 아니 심지어는 남의 기쁨이 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게, 그럴 때 느껴질 때 나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곧 또 뭐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막 뜨거운 사람을 보면 나도 그랬어. 한때 다 그래. 제정신 차리면 이제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우리 늘 그런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니? 아니, 눈을 뜬 걸 막 기뻐하는데 해야 되는데. 야, 왜 눈을 떴어? 너 왜 눈을 떴니? 이런, 뭐 시비도 이런 시비가 없지. 오직은 그냥 막 호기심 정도예요. 아, 못 보는 사람 눈을 떴네. 뭐 그런 일이 있네. 그래요.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들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뭐 무뚝뚝한 대화가 이어지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한 말도 더 보태지 않고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씻으라 해서 나는 씻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 그냥 우리가 듣고 따랐을 뿐인데,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눈을 뜬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한번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눈을 떴으니 가라.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육신의 일을 위해 가지 마십시오. 정욕을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분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상상하지 없는 할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 세상이 값지다고 하는 것, 세상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점점 더 기뻐집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10년 살면 더 좋아지고, 20년 살면 더 좋아지고, 30년 살면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십시오. 보통 가정은 30년 되면 이제 그만 살아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지경, 더 넓은 지경, 더 깊은 지경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